민주당의 전남지사 경선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3명의 경선 후보가 엇비슷한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결선 투표 때까지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전남지사 경선 후보 3명을 확정지었습니다.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신정훈 전 청와대 농업비서관, 장만채 전 전라남도 교육감 등 예비 후보 3명이 모두 경선 레이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선 절차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진행될 예정인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ARS 투표 50%를 반영해서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그동안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3명의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1위 후보가 과반수를 얻지 못하고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판세가 백중지세이기 때문에 결선 투표에 갔을 때는 지금 1위가 결선에서 1위한다는 보장이 없죠. 장만채 예비 후보가 전남 동부권, 김영록, 신정훈 예비 후보가 전남 서부권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후보들의 지역별 지지율이 최종 후보 결정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남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를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고 민중당 이성수 예비 후보는 지지층을 확장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